사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새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영광의 아침 봄이 돌아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탄생하신 밤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이 신령한 사역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 전파가 많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모호합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또 끝이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시작이 없어요.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우리가 근거를 갖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성경을 보증하고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천지는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언젠가 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어떤 무생물이나 생물이라도 그 시간 앞에는 모든 것이 존재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그 영혼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것을 다 다른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그럴 때 그들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며 주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는 영원한 삶의 가치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그 모든 재산을 주라 그럴 때 그는 영생에 대해서 물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다가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거짓되냐고 참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참과 진실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참 만족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속에 저자들이 한 많은 그런 사건과 이 모든 그런 역사를 이들이 기록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런 사실을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강점을 두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인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외칩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구원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장차 올, 이 지구상에 장차 올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올 이 땅의 심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운 곳을 갖다가 그걸 가리켜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티토 장군이 있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럼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이 불태우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준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임하는 그런 지구상의 어떤 멸망의 어떤 심판이 있지만은 각자의 어떤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각 사람의 생명이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오는 마지막에 어떤 심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때 인간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것 아니. 이 세상 왕의 권력에 돈에 어떤 명예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유혹에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여러분, 저는 어느 때는 제가 어떤 죽음을 느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런 위기, 자기 어떤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 영혼이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 죽진 않지만은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그 임재 앞에, 거룩함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진짜 내 영혼이 전능하신 창조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내 영혼이 맞닥뜨려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찰나나마 생각할 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다니엘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저가 썩은 것 같다 그랬어요. 죽은 것 같다, 악취가 난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 거룩함 앞에, 그 전능하신 자 앞에 인간이, 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걸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때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수없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꿈이나 이상 중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영혼을 그 어둠에서 깊은 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인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3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이렇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어떤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코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 결국 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겠더라.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다툼이나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싸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든지 우리는 게을리다든지 나태한 그런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면은요, 이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테레비를 보면서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국제정세라든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힘, 돈, 권력이었던 그런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봤어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갈수록 나라가 크고 부강하면은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이 큰 싸움이 일어나고 낭지는 인류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총칼로 싸웠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그 돈에 대한 그 무력에 대한 힘에 담근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치열하면서 이 치열함 속에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싸움으로 번질 그런 위기를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겁니다.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 싸움은 더 치열하고 더 경쟁적이고 굉장히 살벌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욕심 탐욕으로 인한 인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 세상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세력과 임금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점점 배제시키고 인간 세상을 만들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이, 영적인 일이 그겁니다. 잠깐,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과 술 취함,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탕과 술 취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주는 세속, 또 그 다음에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속적인 이 풍속이 우리 육체를 유혹하고 우리 육체를 자극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시대는요, 사단이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자꾸만 꿰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 그런 믿음 생활은 결국은 도태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이건 영적인 것을 보이실 때 우리는 확실한 어떤 믿음의 경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적당히 대강된 겁니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보여지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은 많이 있지만 복음적인 삶을 보여지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깨어날 때다, 깨어날 때다.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다가 이렇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발목이라든지 뭐가 목이 걸려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잔과 방탄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갑자기 덫과 같이 그날이 너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사실 주님이 오신 날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그랬죠. 너희는 시대는 이 저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냐.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압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그런 심판의 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제가 말씀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걸 제가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를 안 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 안 할 때 우리 심령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 안 할 때 얼마나 위험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